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바구니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한 이유는 신변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김정은은 추리닝을 자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키 추리닝을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김정은의 옷장에는 대부분 나이키 추리닝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은 북한에서는 패기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패기머리를 본받으라며 북한에 있는 남학생들 전부를 패기머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머리를 하지 않으면 발일강으로 밀어버린다고. 김정은은 애플 제품을 무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맥북 에어 및 아이맥을 자주 사용한다고. 김정은은 메르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람보르기니, 코닉세그 등 총합 200억대의 고가 외제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04년 아버지인 김정일의 권유로 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하전사로서 군복무를 한 후 곧바로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참고로 하전사는 국군의 병사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김정은은 2017년 8월 15일 괌을 포위 사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괌을 타격할 시 여태껏 본 적 없는 악몽을 선사해주겠다 라고 말했고 김정은은 즉시 괌 타격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김정은에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칭찬을 했다고. 김정은은 수많은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헌영철은 가장 어이없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는데 전당대회 도중 김정은 옆에서 졸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EBS는 김정은을 미화시키는 듯한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종종 로켓맨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로켓맨.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냐 라고 묻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김정은을 검정 전화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이 검정 전화기와 닮았기 때문이라고.